식당의 문제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명. 문제입니다. 이곳은 원래 조선 후기 총융청 군사들의 휴식처로 세운 정자였는데요. 동국 여지 비고에 따르면 역대 왕들의 실록이 완성된 뒤에는 원본을 이곳에 물로 씻어서 글자를 지웠다고 합니다. 와. 1623년 인조 반정을 계획하던 이귀, 김유 등이 모여 광해군의 폐위를 논하고 칼을 갈아 씻었던 자리라 하여 정답! 홍석천 씨가 빨랐습니다. 이러다로? 진짜 한다고? 두 분 다 아시는 느낌이에요. 자, 홍석천 맞추면 우승입니다. 정답은요? 탄양. 아닙니다. 안양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안양, 탄양 다 아닙니다. 뭐야, 저기. 1623년 광해군의 폐위를 논하고 칼을 갈아 씻었던 자리라 하여 정답. 하는데요. 정답. 자, 로예로 선생님. 정답은요? 세금정. 정답입니다. 야, 이게 로얄 선생님이에요. 역시 로얄 선생님. 칼을 씻었다. 세검정. 자, 아니, 로얄 선생님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약간의 혼돈이 있었어요. 아, 장소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봉제천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걸 할까 아, 하다가 대단하시다.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 씻은 물을 봉제천인데. 알았는데. 자, 어찌됐건. 로이알럭 선생님이 맞추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알럭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활약으로 대한민국의 승리!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고기.